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전기차가 각광받을 때에는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요. 수소차가 각광받을 때에는 수소차 관련주가 급등을 하죠.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렇다면 수소차와 전기차는 경쟁 관계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수소차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사장되는 것이고 전기차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 수소차 시장은 사장되게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학계나 아니면 산업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산업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동반 성장하는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수소차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2015년에 앨런 머스크는 수소차 개발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 회사인 다임러의 회장도 수소차가 개발될 때쯤이면 그때까지 전기차가 가만히 있겠느냐. 전기차는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미래차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이 나왔던 그 언론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전기차냐 수소차냐 미래차의 경쟁 가열. 그래서 경쟁 구도를 많이 형성을 했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수소차가 사장될 수도 있고 수소차가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전기차가 사장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언론 보도를 참 많이 내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던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자꾸 수소차를 공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보편화됐을 때 수소차를 개발하던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수소차가 더 좋냐 아니면 전기차가 더 좋냐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냐 이것이 과연 친환경이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충전용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떼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산화탄소를 따져보자면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일까?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공기 중에 있는 수소 혹은 물에 있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면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수소연료 전지차에 사용하는 수소연료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이야 몇 대 굴러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수소차가 많이 돌아다니게 될 때쯤에는 수소연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수소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굴리기 위해서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럼 수소차도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죠. 연료 가격에 대한 논란도 치열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비싼가 수소가 비싼가 물론 지금 단계에서도 이게 어느 것이 더 비싸냐 여기에 논란이 있는데 미래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게 됐을 때 미래에 수소차가 많이 돌아다니게 됐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전기가 더 쌀 것이냐 혹은 수소가 더 쌀 것이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수소차가 더 효율적이냐.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실었더니 차체 무게가 늘어나면서 자꾸 효율이 떨어지더라. 반면에 수소차에 대해서는 장기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소차의 효율이 더 높아지더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수소차의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효율로 인식을 해왔던 리터당 몇 킬로미터 이런 것들이 전기차와 수소차에서는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환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효율이 더 좋냐, 수소차의 효율이 더 좋냐 이게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이 친환경차 개발 전략을 살펴보면요. 전기차를 선택하느냐, 수소차를 선택하느냐, 양자택일이란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주행거리가 짧은 무게가 가벼운 소형차나 아니면 준중형차의 경우에는요. 전기차가 훨씬 효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전기차로 공략을 하고 주행거리가 길고 아주 무거운 차량들, 대형 차량이나 아니면 수송용 차량들 이런 차량들 쪽에서는 수소차로 공략을 해보고 주행거리도 한 중간쯤이고 무게도 한 중간쯤인 그런 준중형 혹은 준대형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내연기관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공략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 CES에서도 전면 배치했던 차량이 현대차가 수소차, 기아차는 전기차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 같이 가보자는 것이겠죠.
현재 수소차 글로벌 동맹은 삼각구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우디와 손을 잡았고 도요타는 BMW와 손을 잡았습니다. 혼다는 GM과 손을 잡았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양자택일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아우디는 전기차 이트론이 있죠. BMW는 전기차 시리즈 i시리즈가 있습니다. GM은 전기차 쉐보레 볼트가 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선택이 아닌 함께 가는 동반 성장의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